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의 보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요, 이번 한 주가 정말 호다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네,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매주 빠르게 가서 네. 너 이번 주가 특별하게 빨리 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이를 조금 더 빠르게 드시겠네요. 아, 그러게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빅 이벤트인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경제 전망 발표가 곧 있으면 나오잖아요. 11시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네. 지금 긴축,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 뭐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시면서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기대하시면서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내 종목을 관리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119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깔끔하게 내 종목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시면요. 잠시 후에 팀장님과 전화 연결이 돼서 자세한 이야기 주고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팡팡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자 상담도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의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상담 받으신 분들은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 종목 고민 올려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잊지 말고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은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팀장님의 교육 동영상 오늘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지 어떠한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공부에 대한 열망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로 네,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해서 수익 내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담아주시는 분 세 분을 추첨해서 방송 말미에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문자 주시고요. 8강짜리의 이제 기초 강의 영상입니다. 보시면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샵 3772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옷도 좀 커플룩 느낌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네. 함께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출발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 이제 약간 조정 마감을 했죠.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감도 있었고 또 아프간 테러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투자 심리를 약간 억누르면서 미증시는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지금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 자체는 어때요?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신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하고 간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반등에 대한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쩔 수 없이 미증시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미 증시를 보고 그 예측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정확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 환경은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가 굉장히 극명한 흐름을 나타냈어요. 뭐 거의 대장주로 가까웠었던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블레이드 앤 소울 2 기대 수준이 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실망감들 여러 가지 붙으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 뭐 신작 기대감 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같은 섹터들은 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특정 섹터가 상승하면 그 섹터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특정 섹터가 하락하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가 같이 종목들이 하락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는 게임주가 분명했고 뭐 전기차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다음 주는 이 종목별 개별 장세가 더더욱 심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를 더 어렵게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종목에 대한 분석만 확실하면 결국은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종목에 대한 분석 좀 철저히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V자 반등보다는 다중바닥 형태의 완만한 반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 하락 이후에 상승을 했고 20일 이평선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2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일정 수준의 눌림을 주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때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눌림을 주고 저가 매수 혹은 추가 매수할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급함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기회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나 와요. 그래서 시장은 다음 주에 추가 반등을 바로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나 추가 매수는 여유 있는 관점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오늘 특징 섹터를 한번 볼 건데 수소차 관련주가 좀 오랜만에 주목받는 모습들 나타났어요. 이제 현대차에서도 그룹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밝혔고 국내 정부에서도 수소차 육성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섹터 내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국주정 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주정업체예요. 근데 지금은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돼 있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 제조업체인 SDG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국주정은 주정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수소차 관련주의 모멘텀으로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오늘 장대양봉을 만들었다가 약간 눌렸습니다. 근데 지금 20일 이평선 위로 살짝 올라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한 19,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장기간 부진했어요. 전기차주만 현격하게 강세를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주의 이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좁히기 과정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수소차 관련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도 역시 대표적인 그 수소차 관련주인데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는 그 자회사 EM솔루션을 통해서 수소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많죠. 하지만 수소차 충전소는 몇 개일까요? 100개가 안 됩니다. 엄청 부족해요. 기본적으로는 충전소가 많아야 관련 차 시장이 성장하겠죠. 지금 당장은 수소차를 타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앞으로 대규모의 수소차 충전소 구축이 필요해요.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 EM코리아가 꾸준히 올라온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역시 강했죠. 4.38% 강세였습니다. 한 5,2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라고 보고 EM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했죠. 올해 초부터 우하향 추세를 계속 보이다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다음 주 흐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두 종목 포함해서 수소차 관련주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섹터까지 한번 봤고요. 관심주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올바이오 파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저가매수 들어오면서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온 위치인데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이 많아요.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신약 관련 회사의 모멘텀도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급에도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다가 네, 시장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시장이 급락했을 때 급락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60일 이평선 지지가 아슬아슬한데 현재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2만 원 초반대죠. 2만 원 초반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짜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본 한 2만 5천원에서 2만 6천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한올바이오 파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과 그다음에 섹터 그리고 리뷰까지 한번 마쳐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한번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지금 바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방에는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평일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인사를 해주셨을까요? 네, 찹쌀이님, 네, 59분 방송 시작 전에 오현진 팀장님, 은별 씨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제시카 별별님, 소자본님, 이응 이응 이응님, 네, 나나님 어서 오시고요. 이건 뭐죠? 네, GWPAS 이거 읽을 수 있는 영어인가요? 네, 휴가 하루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뽀리아 까꿍님, 네, 그다음에 최수한님, 네, 그리고 밑으로 보면 네, 나야나님 어서 오시고요. 이민환님도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그동안 이제 단골로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의 필명이 많이 많이 보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좀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나온 내용은 네,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보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신 분들 네, 조금 있네요. 종목 보내주신 분들 3402님 종목 만져 보내주셨고요. 2364님은 방송 시작 전에 네, 바로 문자 보내주셨고요. 제 이름 보내주신 분들도 네, 많으십니다. 샵 3772 문자로는요. 이제 종목 상담 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네, 하나 있죠. 교육 영상입니다. 교육 영상 제가 기초 강의 영상 8강짜리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세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세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돈 버실 수 있습니다. 네, 공부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한번 들어왔는지 살펴볼게요. 2416님, 아주스틸입니다. 아주스틸. 아주스틸이고 매수가가 39,000원이시고요. 네, 10% 걱정이 많아요. 자, 제가 진짜 이 설명을 오랫동안 안 드리다가 예전엔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공모주에 대해서요. 공모주는요. 둘 중에 하나로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는 공모에 참여하시고 그냥 상장하는 날 던지세요. 그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는 초반에 급등을 해도 그 급등을 지키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주에 참여하시려면 이제 공모에 참여하셨을 때 몇 주라도 받으셨을 거잖아요. 장 초반에 일단 그냥 시장가로 던지세요. 그냥 9시에 차라리.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면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그냥 유리한 전략이에요. 아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급등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밀리는 패턴이 공모주는 아무래도 이제 단타성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장하자마자 바로 불어닥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모하는 기업을 내가 너무 사고 싶으면요. 상장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받은 다음에 사세요. 그러니까 공모주는 상장한 다음에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상장 이후에 뭐 급락할 수도 있고 뭐 급등할 수도 있지만 적정 가치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차트도 만들어지고 또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점점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충분히 조정을 받고 사셔도 네, 늦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뭐다? 상장하고 당일 혹은 다음 날 며칠 내로 매수하는 거 제일 위험해요. 절대적으로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주스틸은 매수가가 워낙에 좀 높으시기 때문에 기다리셔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차트를 보면 이제 초반에 급등했다가 음봉을 6개 정도 뛰면서 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도 네,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어요. 네, 적어도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지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물량만 보유를 하셔서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3만 9천 원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온다고 해도 3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려면요. 최소한 3만 원 위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와야 됩니다. 3만 원 위로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 10%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3만 5천 원까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단가를 안 낮추셔서는 매수가까지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네, 상장한 다음에 상장날 혹은 다음날 이때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요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주스틸 상담을 해드렸고요. 네,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이 문자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1개월 내로 햄버거 세트 교환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문자 온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0502님. SFA네요. SFA를 매수가 42,600원. 30%. 아,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SFA는 좋은 종목이죠. 네, 성장성도 있고요. 앞으로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확인을 못해봤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던 것은 시장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워낙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살아남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다 밀렸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지수가 반등을 좀 시도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지는 않았죠. 매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SFA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7만 2천 주, 네, 10만 주가 안 돼요. 아무리 3만 7천 원 뭐 단가가 높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적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당장은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실적 컨센서스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비중도 좀 많으시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수가 42,600원까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가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급락이 나오기 전 정도의 주가고 매수하신 가격이 딱 기술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42,500원, 42,600원 그 급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는데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달성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 내년 초에서 정말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 그 정도까지는 보유하셔야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추매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을 잡아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 물량을 보유하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면서 매수가 회복을 노려본다.
정도로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가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에 30% 비중을 들어가는 것은 지금 위치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네,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뭐 10%, 10% 혹은 뭐 20%, 20% 이렇게 분할하셔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가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SFA 상담해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는 네, 세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상담하실 분들은 02-3772-0291번으로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상담하실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상담 많이 많이 주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상담 받으셨으니까 전화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예.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 네, 저기 SAMP 네, 매수가 비중이요? 네, 5,700원 좀 높게 했습니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인데 뭐 중장기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매수하신 걸 보니까 그때는 네. 단타로 들어가신 거 아니세요? 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다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고점에서 딱 들어가셨어서 네. 이게 이제 단타로 아마 진입하셨다가 조금 네. 약간 그 하락해서 장기로 전향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네,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 네. 네. 일단 SAMT 이슈는 보고 들어가셨나요? 네. 네. 이슈하고 그 뭐 저기 국내 그 반도체 판매 대리점이라는 부분이 네. 상당히 그 저기 고정적 안정적인 매출을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신 것 같고요. 전자 부품 관련주죠.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이유는 삼성전자 이슈죠. 네, 삼성전자 네. 반도체 유통 사업권을 이관 받았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 그 무진전자죠. 무진전자와 매준 반도체 유통 사업권을 박탈하고 SAMT에 전량 넘긴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주가가 급등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다음에 뭐 시장이 무너지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밀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팩트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져요. 이 네. SAMT가 원래 괜찮은 기업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1년에 매출이 한 1.2조 정도 네, 나오는 기업인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유통사업권을 이관받으면서 기존의 1조 원 초반대의 매출이 최대 2조 원대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1조 후반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매출이 30에서 40%는 증가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주가 네. 상승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나오는 게 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워낙에 급등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던 부분,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종목도 전자재료 업체라서 같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기술적으로 저점을 지지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면 회복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온 위치가 네,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올 만한 위치였어요. 지지받을 위치에서 지지를 받았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오늘은 약간 뭐 힘이 없는 흐름이었는데 제가 목표가는 네, 5,700원까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5,700원이면 매수가 정도 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한 4,800원 이하로 조정 오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4,800원 이하에서 고려를 해보시고 제가 목표가는 5,700원 말씀드립니다. 매출 성장을 감안했을 때 갈 수 있는 최소 목표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시장도 받쳐준다면 전고점도 돌파하고 뭐 6,000원, 7,000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너무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가능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매출이 네, 1조 원 후반까지 성장한다는 가정으로 5,7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800원 이하 정도면 추매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고점에서 사신 거는 이제 조금 리스크였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을 사셨기 때문에 네, 회복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상담되셨기 때문에 또 선물 빠질 수 없겠죠. 네,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매수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해서 많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꼭 매수가로 반등하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회복이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회복.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아주아주 네. 아주 쿨하게 말씀하셨는데 선물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선물은 가장 좋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웃음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언제나 주식하시면서도 이렇게 웃음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봤는데요.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 다들 한 가지씩 갖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담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올려주신다면요.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으로 종목 고민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은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받아가셔야죠. 상담 받으셨다면 확인 문자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가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강의 원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런 문자도 환영하고요. 공부가 필요한 이유 등을 적어주시면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분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이뤄지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동영상이 당첨됐는지 그리고 오늘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다양한 주식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제 게임주, 그다음에 전기차 소재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보이고 5G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어차피 매도하시는 게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KMW, 네, 당연히 홀딩하셔야 될 것 같고요. IFHIC, 뭐 서진 시스템, 뭐 오이 솔루션 관련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홀딩하고 장기 투자하시면 네, 분명히 성과 있을 것 같으니까 5G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니까 오늘 교육영상 신청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당첨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아까 이제 은별 씨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8강짜리 기초 강의 영상입니다. 제 강의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영상. 네, 교육영상, 뭐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원해요, 이렇게 열망을 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잊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이 시간은 항상 짧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 또 있습니다. 네, 노란 하단에 보이는 그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노란톡 입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꼭 도움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문자 상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는지 보겠습니다. 3402님,
효성 ITX 매수하셨네요. 23,800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때 마음이 좀 편할 때랑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 매수가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제가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안타까우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편하고 불편하고 나뉘는데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효성 ITX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컨택센터라고 하죠. 근데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고 지금도 이제 종목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효성 ITX의 핵심은 결국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4차 산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특히 그중에서도 뭐 빅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과 통할 솔루션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부각되는 종목이에요. 4차 산업 관련주를 이제 평가할 때 효성 ITX가 또 꼭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관련주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소외받았죠. 뭐 메타버스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코로나, 뭐 백신 이런 종목군들이 워낙에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소외받았는데 연말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런 소외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이 효성 ITX도 4차 산업 관련해서 꾸준하게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빅데이터 성장성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니까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른 반등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래 12,000주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장돼 있는 4차 산업 관련주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움직임이 고만고만합니다. 올라가도 살짝 올라갔다 꺾이고 꺾였다가 저가 매수 들어오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승부 볼 수 없어요. 이 종목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도 보유하셔서 플러스로 나오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 23,800원이시면은 조금 높기는 하신데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주가라고 봐요. 제가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내년 초에서 상반기.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단기로는 승부가 안 납니다. 4차 산업 관련주로 순환매 들어올 때 빠져나오셔야 되니까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ITX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자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차바이오텍이네요. 차바이오텍 1703님 매수가 27,000원 비중 30%. 조금 높으시네요. 이 종목은 제가 일단 매도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펀더멘털로 분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으면 신약 아니면 뭐 파이프라인 아니면 뭐 공급 확대 기술 수출 어떠한 모멘텀이든 뭐 임상이든 뭔가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들이 나와주면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상당한 세력 수급이 유입된 이후에는 힘이 좀 빠집니다. 최근에 거래도 예전보다는 좀 줄었고 오늘이 엄청 중요한 위치였어요.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못했어요. 종가까지 저가로 끝냈습니다. 물론 거래가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단기로 보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정 이후에 재반등까지 노리겠다라고 보시면 제가 26,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릴 건데 네, 이것도 조정 이후에 재반등을 고려해서 잡아드리는 목표가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추세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려면 일단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현재가에서 월요일날 매도를 하시고 한 22,000원 정도에서는 매수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매도 이후에 재매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무조건 기다려서 가겠다라고 하시면 26,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드릴게요. 다른 제약바이오주 대비해서는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는 종목은 아니니까 네, 그 부분 고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도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잡거나 종목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도 나 도저히 매도 못하겠어요. 반등 기다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26,000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 기간 고려하셔서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차바이오텍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개월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샵 3772로 당첨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채널 3개 열려 있죠. 유튜브와 문자, 전화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상담하실 분들은 02-3772-0291번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상담 귀에 잡아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봤으니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시승환이 연결돼 있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승환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바이오직스요.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92만 원에다가 20%. 아, 92만 원이시면은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8월 초에요. 8월 초에요. 네. 그럼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하고 일단 기다리셨네요, 그죠? 예, 예. 네, 그럼 조금 길게 보고 매수하셨나 봐요. 예, 예. 아, 길게 해도 돼요? 아, 네. 그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모멘텀은 많은 기업이죠. 근데 최근에 네. 부각되면서 급등했던 이유는 그 모더나 코로나 백신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생산됐고, 네, 백신을 만드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모더나 백신 뭐 시생산 이후에는 네. 아마 대량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네. 실적 개선 기대감, 특히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백신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중요한 모멘텀은 이거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밝힌 건데 그 삼성그룹이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슈가 있었고 삼성그룹이 240조는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이 대규모 투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투자 금액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 말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로 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드라이브가 강화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 로직스입니다. CMO 부분의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가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코로나로 급락한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가 3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 그러니까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요 100만 원단에서 사신 분들은 다 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보유도 가능한데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가셔야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목표가는 100만 원을 잡긴 했습니다. 네, 근데 요 100만 원 목표가는 네, 연말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빠르면 아마 다음 달에도 가능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목표가로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번 가겠다라고 하시면 한 120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투자면 진짜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상은 보셔야 가능한 거니까 그 정도 기간까지 보신다면 이제 가져가시고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멀다 싶으시면 100만 원에서 한번 끊어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도하시더라도 수익은 보실 것 같으니까요. 뭐 단기냐 장기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화 상담 드렸고요.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청자님. 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들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청자님 한번 힘내시라고 하나, 둘, 셋,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어떤 선물이 나올까? 진짜 빠르게 돌려가죠. 진짜 힘차게 돌렸습니다.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이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 드릴 텐데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연락 가실 겁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성공하십시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도 받아가셔야겠죠? 샵 3772번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문자 내용 중에서 이제 8922님이 꼭 한 번만 문자 답장 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주신 분 계신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제한된 그 분들께만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옵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매일매일 시험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 상담도 봤으니까 유튜브 상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준님, 인지 컨트롤스 19,500원 5%. 가장 궁금하신 것은 추가 매수 여부입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갈까요죠? 성장성 좋고 실적 괜찮은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시장 영향도 있었고 매물 소화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죠. 네, 추가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잡아드리면 15,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 14,000원 중반대, 15,000원 웬만해서 안 깰 것 같으니까 15,000원 이하 구간에서 한번 추매를 해보시고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듯이 하락하는 추세를 일단 돌려내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눌림을 살짝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19,500원 목표가신데 저는 18,000원까지만 잡을게요. 네, 18,000원에 매물이 많아요. 한 번 더 소화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18,000원인데 추매를 노리신다면 15,000원 이하입니다. 5%시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네요. 한 5에서 10% 정도 추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도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매수한 다음에 18,000원에 매도하시면 아마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매 타이밍 잘 잡아서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상담 한번 보겠습니다. 연윤민님, 삼천당제약 78,900원 29%. 네, 거의 30% 정도인데 자리 잡아가다가 갑자기 때리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그죠? 한 10% 정도 최근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 3천당 제약은 등락폭이 최근 들어 좀 커졌어요. 올라갈 때는 뭐 7, 8% 정도 뭐 급등하다가 하락할 때는 7, 8%, 10% 정도 때리다가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단기 세력 수급들이 뭐 이제 접근을 해서 단타를 치고 나오는 이런 흐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3천당 제약은 다른 제약바이오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실적이 받쳐주고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안과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고 아마 수출 모멘텀도 꾸준하게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단순히 실적이 안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랑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제조업체처럼 보유를 하셔도 관계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급등과 급락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염두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를 다시 한번 보면 그 78,900원이셨거든요. 워낙에 높으시네요. 네, 78,900원. 거기까지는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는 65,000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65,000원 1차, 65,000원 돌파 시 75,000원인데 지금은 65,000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비중이 낮지는 않으세요. 네, 추가 매수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기다리셔서 65,000원까지를 일단 보는데요. 네, 65,000원을 강력하게 뚫어낸다. 그럼 7만원 중반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만약에 거기서 주춤주춤한다. 그럼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게 유리합니다. 일단 1차 목표가만 기억하시고 6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에 따라서 전략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매보다는 보유 물량 홀딩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봤고요. 이제는 또 전략과 또 종목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 것 같아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급락, 이번 주에는 반등을 시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중바닥 패턴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눌림목을 주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니까요. 매수를 하실 때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좀 천천히 조정받을 때 모아간다, 분할 매수한다. 이 정도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인텍인데 지금 강했던 또 섹터 중에 하나가 폴더블 관련주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신작 엄청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100만 대 정도 판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껍고 무거우니까. 근데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 통해서 동영상 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이왕이면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폴더블 스마트폰은 휴대성까지 겸비를, 그러니까 편의성과 휴대성을 같이 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겁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어딜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폴더블 관련주 이번 주에 좋았고 다음 주에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 파인텍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어요.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한 수주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과 2차 전지 최근에 핫한 모멘텀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파인텍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20일 이평선 위로 종가를 안착시키려는 그런 모습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매수가를 1,750원 현재 주가에서 조금 조정 나올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1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600원으로 설정해 드리니까요. 네, 파인텍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략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주식 매매라는 건 너무 복합적이에요. 그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도 많아요. 경제, 사회, 정치, 뭐 문화, 그다음에 뭐 실적, 뭐 모멘텀, 수급, 환율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복합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성공 투자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는 특히 거시경제의 지표의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제지표 나오면 좀 머리 아프죠.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지수 너무 머리 아픕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해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거시지표 분석을 좀 소홀히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출지표부터 보면 8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괜찮았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수출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성장률은 약간 꺾였는데 성장 자체는 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반도체와 자동차주 저가면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각되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난 시대인데 코로나가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할 수 없이 코로나와 같이 살면서 코로나에 대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위드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포스트 코로나 때 네,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유통주, 뭐 항공주, 그다음에 뭐 중국 소비주 이런 섹터들이 다음 주에 저가면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섹터들 좀 복합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성을 읽고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저와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드립니다.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 받으시면 바로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평일 장중에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네,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우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당첨자분들 빠르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세 분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요? 지금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나가고 있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연락 한번 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진행됩니다. 1부에 뭐 궁금증 다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2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랄게요. 2부는요, 잠시 후 10분 뒤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홍프로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